시장에 가면의 민영, 민주입니다. 오늘 벌써 마지막 회죠? 네, 마지막 회인데요. 오늘은 평상시처럼 시장이 아니라 스튜디오실에서 그동안 이제 다녔던 시장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갔다 온 방학동 도깨비시장이요. 방학동 도깨비시장이 가장 전형적인 옛 시장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좋았고, 그리고 또 첫 촬영이라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다른 시장들은 다 관광지 같았는데 거기는 진짜 그냥 시장 같았어요. 저는 남산골 야시장이 기억에 남았습니다. 일단 거기가 영상미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. 제가 지금까지 나온 시장 중에 거기가 제일 예쁘게 나왔어요. 시간대가 노을이 그쵸? 좀 지는 시간대라서. 그리고 조명도 아주 그냥 장난이 없었고요. 외국인 축제도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남산골 야시장도 갔는데 이제 외국인 문화축제? 그것까지 이제 일석이조. 저희가 공지를 이제 받았잖아요. 며칠 전부터 어느 시장을 갈 거다. 그래서 저는 그 공지 받을 때부터 막 엄청 찾아봤단 말이에요. 제가 이제 시장 돌아다니는 중간중간에 말한 컷이 여러 개 있어요. 그쵸? 안 나와서 아쉬운 거는 일단 제가 가위가위보를 하면서 시민들과 소통을 했는데 진짜 나름 되게 용기를 엄청 내서 애기를 막 붙잡고 동생 한 명 섭외했는데요. 제가 돈이 좀 많이 땄잖아요. 가위가위보에서 이기면 1,000원으로 그 맛있는 호떡 한번 사주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 가위가위보? 가위바위보? 오케이. 사장님 여기 호떡 하나 더 주세요.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퀴즈에서 져서 되게 무식해 보였던 거라. 아니 그건 맞잖아요. 지금이 몇 세기죠? 21세기. 20세기 아니야? 네 21세기에 태어났잖아. 내가 20세기에 태어났고 너희가 19세기 아니야? 내가 21세기 사람이네. 21세기? 전 똑똑합니다. 하기 전에도 전 되게 시장에 관심이 엄청 많았거든요. 평상시에 따릉이 타고 혼자 시장 다녀오고 촬영을 하면서 평생 못 가볼 만한 그런 곳들까지 다닐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, 서울 이곳에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살면서 시장에 안 갈 줄 알았어요. 어렸을 때부터 안 가보니까 시장은 조금 한창거리 사러 가는데? 라고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동안 저희 방송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했고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. <잠깐만. 웃음> 볼 책이 없네 다시.